안녕하세요. 야미 일상 노트입니다. 오늘은 이른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는데요. 얼마 전부터 레드 킹크랩이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시작을 했고요. 러시아에서 수입을 주로 하는데 요즘 수출이 아마 부진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. 근데 언론에 난데없는 킹크랩이 조명되면서부터 그래서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에 다녀왔습니다. 거의 2, 3일에 한 번씩 이 수산시장을 다녀오는데요. 예나 지금이나 가격 변동은 크지 않고요. 어느 유튜브는 뭐 폭락했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그렇진 않고요. 항상 비슷한 가격으로 지금 뭐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가격 시세는 아직 이른 아침이라 가격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. 상인분들 이야기로는 어제보다 뭐 한 2, 3천 원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어제 A급 레드 킹크랩이 6만 3천 원, 킬로그램이죠. 그리고 오늘 그 한 군데 알아봤더니 그 한 B급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절지인데 킬로그램당 3만 4천 원, 대게도 한 3만 3천 원. 대게 가격이나 킹크랩 가격이나 거의 대동소이했고요. 뭐 오늘은 아직 가격 형성이 안 돼서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전에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킬로그램당 그 A급이 뭐 4만 원대 뭐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. 오늘은 그 킹크랩에 대해서 이왕 나왔으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. 원래 레드 킹크랩이 우리말로 왕개인데 킹크랩을 지칭하는 말이죠. 오리지널 킹크랩 우리나라에서는 뭐 레드 킹크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레드 킹크랩하고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브라운 킹크랩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브라운 킹크랩은 해외에서는 골든 킹크랩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어요. 색이 갈색과 흡사하기 때문에 브라운 킹크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맛은 특유의 향과 쫄깃함을 지니고 있고요. 레드보다 이제 단맛이 떨어지고 담백한 맛은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레드 킹크랩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선호하고 외국 사람들도 레드 킹크랩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전부 다 식사만 같은 대게는 얼마죠? 3만 8천 원. 똑같네? 이게 3만 3천 원. 3만 3천 원. 레드가? 사장님, 레드 얼마예요, 오늘? 얘는 아직 신고 안 나왔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어제랑 똑같은 것 같아요. 뭐 어느 정도, 어제 얼마였어요? A급 6만 3천 원이요. 상품이 사이즈가 대화되면 사이즈 작다는 거 같아요. 1.5kg 이상 가거든요. 근데 지금은 여기 다 큰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네. 통관돼서 우리가 네. 어제 지방되고 통관된 데서 지방되고 싸가지고 어제가 뭐
전날은 물건이 적어들어서 67,000원이 제일 비싼 게 나왔고, 네. 어려운데 좀 잔발이라고 좀 사이즈 작은 거, 그런 애들이 63,000원이고. 어. 오늘은 얼마? 오늘은 전발이 63,000원 나오고, 나머지는 어제보다 한 1,2,000원 정도 떨어졌어요. 그리고 똑같은데 가격 막 4,5,000원 떨어진 애들은 입기가 안 되는 거예요. 아, 그래서. 팔은 거의 비슷한데, 입기가 안 돼요. 그런 애들은 오늘 따그란데, 그런 거 여기서는 안 팔아요. 아, 이마트에 파는 거 그런 거 안 팔았어요? 이마트에 거는 우리는 그런 거 아예 치웠다. 그거는 여기 들어오지 마. 얘네가 뭐 현재다 받았는 물건인데, 여기는 이마트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. 작은 거구나, 이거. 작죠. 6kg 안 되면 작은 거예요. 여기 봐도 작은 거에도 기본 6kg 때문에 나오는데, 너무 작은 거는 또, 저기, 또, 공룡이 하는 거. 애들도 2kg만 돼도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. 애들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크게 되고 있어요. 3, 4kg 돼야 돼요. 우리 위에 탈 때는 4kg짜리지. 아, 저게 4kg. 아.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아, 이건 제... 얼마에요, 경아? 7만원, 10마리. 저거 한 마리 만원짜리면. 아, 갈치는 어떻게 파세요? 6만원이, 6만원. 세일 6만원. 10마리야? 네, 10마리. 이거 큰 거요, 작은 거 아니오. 홍어 전문 염물을 찍어서. 오늘은 홍어 어떻게 가요? 저기 있는 거? 홍어 만 원! 군산 잡은 거 만 원! 만 원? 예, 네, 키로 만 원. 꽃게 얼마예요, 사장님? 아, 35,000원인데, 3만원. 3만원? 아, 3만원. 예, 5kg죠. 아, 5kg야. 가져가라니까. 또 나왔네? 네, 아직요. 10마리 15,000원. 15,000원? 내가 일들이 만났다. 이웃들로 무슨 도움이다. 15,000원, 10마리 15,000원. 아, 살라고 내가 1kg만 주면 안 돼. 고등어는 어떻게 해? 13,000원, 12,000원 그래요? 아, 그래? 12,000원? 네. 어제보다 좀 내렸네? 네, 많이 내렸어요. 네. 대구도 오늘 2만원이에요. 한 상자가. 한 상자에? 예. 한 상자. 일단 가져가지고. 저번에 누가 골뱅이 찼던데? 네, 골뱅이 오늘 2만원이에요. 2만원? 25,000원씩 다 나갔는데요. 한 짝에 2만원. 어, 이거, 이것도 좀 네, 오늘 내렸네. 나왔어요. 네. 이건 어떻게 해서 먹어야 맛있어요? 아, 그냥 알맹이만 박박 닦아가지고요. 그냥 초고추장에 삶아가지고 알맹이만 빼갖고 초고추장 해 먹으면 좋아요. 아. 네. 횟감 있는 거 어떻게? 이거는, 네, 이거는 횟감인데요. 이런 거는 3만원 나가요. 3만원. 네. 6마리. 네. 저런 건 조림 구이감인데요. 요건 좀 사이즈가 작아요. 네. 요거는 그냥 한 상자에 15,000원. 15,000원. 네. 요거는 마리에 10,000원씩. 그래요? 네. 어. 물거리도 엄청나게 좋아요. 엄청 큰 건데. 네. 한, 아. 한 마리가 한 2.2, 3kg 정도 나와요. 요건 어떻게 해서 먹어요? 그냥 조림이나 탕이나 구이에 나도 맛있어요. 네. 기름지고 맛있어요. 기름지고. 네. 아, 이건 먹을 만할 것 같아요. 네네네. 기름이 져가지고야 맛있어요. 다랑어 어제 많이 나왔더니 이제 네. 다 팔렸네. 이제 네, 다 나가고 그거는 이제 세 마리에 만 원씩 그냥. 이거 스테이크. 네, 스테이크용이죠. 거의 대부분 그래. 횟감으로는 이렇게 작은 거는 안 먹어요. 그래도 5kg에서 8kg에서 10kg 되는 걸 먹죠. 네. 어디 아프신 거 같으시죠?
옆으로. 아니야? 아, 대구 25,000원? 엄청 괜찮죠? 내일, 이게 오늘 물건들이 별로 안 들어왔단 말이야. 아. 이, 저, 사장님, 청어는. 응. 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있는데, 이거 어떻게 먹어야 잘 먹을 수 있어? 이거 구이 조림 해 먹어도 맛있지. 청어처럼 맛있는 생선이 없어. 가시가 많은 생선들이. 꽃도. 응, 가시. 가시 있는 꽃이 이쁘지. 가시 없는 꽃보다. 생선도 이건 진짜 맛있는 생선이거든. 구이나 이런 거 갖다가 구이나 조림해 먹으면 엄청 맛있지. 그 뭔가 게. 게? 아, 게. 오늘 어떻게 가요, 이거? 이건 지금 내가 남아서 원가 팔아요. 25,000원. 25,000원? 어, 이게 5kg죠? 네, 5kg. 이건 뭐 알이 있나? 네, 알 이거 봐봐, 다듬는 거. 아, 이렇게 내는 거예요? 이거는 이제 고추장에 자갈라고. 제가 그냥 미리 다듬는 거예요. 아, 얼렸다가. 집에서 쓰시려고. 애들이 좋아해서. 아, 신나네. 어, 잘 어, 자라서 막 움직이네. 다른 거야, 이거. 어이구. 죽은 게 아니야. 근데 요즘에는 살이 좀 어느 정도 찼죠? 어, 다 찼죠. 지금까지 꽃게 가지고 실패 보진 않았는데, 예. 다들 잘 먹었다고 꼭 오셔가지고 사가고 하는데, 잘 나온 거야. 이거는 재고. 재고. 28,000원까지. 어. 며칠 묵은 거? 어제 거지. 그래? 이게 막 한 1kg. 1kg 짜리. 어, 한 근에 이제 물이 빠져서 1kg가 안 나. 왜? 어? 지금 우리 나 게장 먹으려고. 고추장 게장. 자, 저거는 같이. 어, 양념 밥, 고추장 게장 밥. 아, 이게 13,000원이에요? 어? 13,000원? 13,000원. 잘 씻어서요. 아가미가 아가미 여기 막 껴있잖아. 그냥 해달라. 알았어. 우리는 다리를 안 먹어. 그리고 배장하는 것도 이거는 2만원 가져가고 23,000원 가져가세요. 네. 얼마씩 파세요? 한 박스 2만원. 한 박스 2만원? 오, 괜찮네. 됐다, 이제 끝물이. 이거 다 끝난 거 같아. 아, 이제 안 나와요? 아니, 이제 여보 살이는 끝났어. 아, 그래? 한 박스 3명 아닌가. 요건 B급인 거 같은데? 네. 이건 어떻게 파세요? 박스 그냥 달란대로 줘. 그래? 먹고 싶다고 그냥 공짜로 말만 잘하면 공짜로 역전하러 내려와. 보낸 사람 주세요. 새우. 안녕하세요. 새우 13,000원입니다. 13,000원? 네. 어, 이거 잡아놔 얼마씩 해? 한 손에 얼마예요 이거? 아, 이거 10,000원. 한 손에 10,000원? 네, 이거 12,000원. 아, 이건 좀 싱싱해하구나. 딱 보니까. 아이고. 얼마씩 해, 이거? 25,000원이야. 어. 이거, 이거. 이것만. 사장님, 레드 얼마예요, 오늘? 얘는 아직 수가 안 나왔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어제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어, 어느 정도, 어제 얼마였어요? 에이커 23,000원이요.
시장 거보다 비싸대요. 아, 상품이? 사이즈가 대가리로는 사이즈 작다는 거거든요. 1.5kg 이상인가 봐거든요. 근데 지금은 여기 다 큰 거잖아요. 오늘은 네. 소관대에서 우리가 어제 지방대고 소관대에서 지방대고 따로 이고 어제가 뭐 전날은 물건이 쪼까들어서 67,000원 제일 비싼게 나왔고요. 네. 어제 이제 좀 잔발이라고 좀 사이즈 작은 거 구원해서 63,000원 나왔고요. 오늘은 얼마? 오늘은 전발이 63,000원 나오고 나머지는 어제보다 한 1,2,000원 정도 떨어졌어요. 그리고 똑같은데 가격 막 4,5,000원 떨어진 애들은 입기가 안 되는 거예요. 아, 그래서. 팔은 거의 좀 비싼데 입기가 안 돼요. 그런 애들은 오늘 따그란데 그런 거 여기서는 안 팔아요. 아, 이마트에 파는 거 그런 거 안 팔아요? 이마트에 있는 우리는 그런 거 아예 치우고. 이거는 여기 얘네가 뭐 현재다 받은 물건인데 여기는 이마트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여기 있어요. 거기 직접 수입해오는 것 같아요. 수입으로 하든 뭐 그런 거 하겠다 이런 데서 나간 거 작은 거구나 그거. 작죠. 2kg 안 되면 작은 거예요. 여기 봐도 작은 거에도 기본 2kg 때문에 나오는데 너무 작은 거는 또 저기 또 강력량이 있어요. 레드도 2kg만 돼도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. 레드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3kg 있어요. 3, 4kg 돼야 돼요. 이게 위에 탈 때는 4kg짜리. 아, 저게 4kg.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, 이건 조용할 텐데 며칠 동안 전부 다 나오고 힘들어지죠. 그래? 아, 피곤하지. 장난하다고 나왔습니다. 아유.